쭈빼기.
대박. 스탯 올랐어, 스탯 쏴. 스탯 쏴기 전에 이끼만. 스탯 쏴기로 스탯을 키워야겠다. 이것을 물을 다 채우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저수지처럼 물이 고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옆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항상 여기까지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말라 있고 아래만 젖어 있어서 뿌리가 썩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제 물을 줬을 때 여기 보세요. 물 여기 빠져나오고 있죠. 이렇게 물이 구멍 뚫은 데까지 빠져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습될 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아래만 찹니다. 저면과수처럼 봐보세요. 여기 아래까지만 찼죠. 위에는 말라있죠. 이렇게 흡수는 하고 습도도 올리고 여기까지만 차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이드로볼의 단점은 이제 뿌리가 너무 많이 자랐을 때 아래서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라면은 뿌리를 잘라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썩어버려요. 물이 흐르니까 뭐 이런 받침대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받침대가 너무 더럽네요. 끝이야지. 입꼬지로 아무런 기대 없이 던져놨는데 입꼬지 가능하네요. 입꼬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 기대 없이 꽂아놨는데 입꼬지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고무줄이 나중에 늘어나요. 그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한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무줄 없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밀봉할 수 있어요. 뭐 지퍼백으로 온실을 만들어 놓은 직물인데요. 딱히 죽지 않았습니다. 생존하고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활동하게끔 놔둘게요. 근데 이렇게 안 한 식물들은 지금 몇 개가 죽었어요. 아르지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살았고 그냥 놔둔 건 죽었네요. 좁고 자리가 안 차지요? 좋아요. 이대로 유지될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와, 되게 이쁘네. 버리려고 했더니 입성이가 너무 아까워.